근데 아이와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교류를 잘하고 또 아이가 정서적으로 잘 발달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네. 부모가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것이 공감입니다. 네,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겁니다. 이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가 특히 부정적 감정을 표현할 때그 부정적 감정을 나무라지 마셔야 돼요.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엄마 미워, 엄마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정말 내 자식이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면 그랬을 때 우리들 부모들은 흔히 어떻게 말하냐면 너 그거 무슨 소리야? 그래요, 어? 맞아. 너 그거 말버릇이 뭐야? 너혼좀 놔볼래? 라든가 아니면 그래 너 엄마 없어질게 어디 밥 먹고 한번 해봐. 너 잘도 지내겠다 이런 식의. 혼자 근데 알아서 해. 예, 그렇지만 아이는 일단 그 상태에서 뭔가 엄마와의 관계에서 화가 난 거예요. 그렇죠, 이제 예. 그럴 때 공감은 어떤 거냐면 그래 네가 일단은 엄마한테 좀 화가 많이 난 모양이네. 네 마음은 알겠다 이거예요. 근데 또 어떤 부모님은 너무 오버해서 어이구 왜 미안해 너무 그러실 건 엄마 죽을까 없어요. 봐 예. 그러실 건 없고요. 네가 어쨌든 이게 옳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마음이 지금 현재 그렇구나. 그걸 내가 알겠노라. 너 지금 화가 많이 났네. 그래 알겠어. 이렇게 공감해 주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나무라거나 비판하지 않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야지만 감정의 성장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우리 문화가 참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근데 자. 그리고 아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우리가 이제 훈육의 일환으로 매를 안 들면 이제 잔소리를 막 늘어놓잖아요. 이 잔소리는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인 건가요? 네. 아, 저도 잔소리 듣기 싫어요. 저는 인생에서 제일 싫은 게 잔소리거든요. 자, 잔소리는 한번 이상이면 잔소리인 겁니다. 필요한 얘기를 딱 해주는 건 교육입니다. 특히 한 3, 4세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이 이제 한참 때를 부리고 고집을 부리잖아요, 아이들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훈육을 하셔야 되는데요. 훈육은 절대로 성질을 내거나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가르침과 교육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의 부모이기 때문에 너가 제대로 된 사람으로 크기 위해서 사회의 질서와 누구나 지키는 규범을 가르치기 위해 내가 너를 끝까지 가르치겠노라 이런 마음으로 하셔야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오늘 한번 해보자 너 죽고 나 죽었다 내지는 너 엄마 화나게 했으니까 너 정말 오늘 혼좀 놔봐라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오늘 나한테 이런 중요한 것을 배워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하시면 훈육에서 부모가 절대로 화내실 일이 없어요. 근데 되게 보면 훈육하시다가 막 소리 지르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르침은 절대로 화내거나 성질 부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될것 같습니다.